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4세대 투싼의 2열 공간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대 풀체인지 된 투싼의 2열 공간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두 줄에 메탈 느낌의 몰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내부 손잡이 위치가 정말 아래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뭐 작은 차량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달라진 부분 같은데요? 하부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당연히 멀티링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최초로 고성능 모델인 N라인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투싼 풀체인지 4부 영상에서 실내 공간을 최초로 알려드렸습니다. 고성능 N9과 유사한 느낌의 1열 실내 공간이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문의가 제법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4세대 투싼의 2열 공간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급스러운 1열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2열 공간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4세대 풀체인지 된 투싼의 2열 공간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어 트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지 밝기를 조절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반대쪽 도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밝게 나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죠? 밝기를 대폭 높여보겠습니다. 밝기를 최대로 올렸더니 도어 트림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은 두 줄에 메탈 느낌의 몰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스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메탈 느낌의 디자인이 새롭게 삽입된 것 같습니다. 설마 준중형 SUV인데 이 부분에 앰비언트가 들어가진 않겠죠? 그것도 1열이 아닌 2열 도어에 앰비언트를 삽입해줄 리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우측이 현행 투싼 2열 도어인데요.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체적이긴 하지만 좀 심심한 느낌인데 이 부분에 메탈 디자인을 삽입하면서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체적인 패턴도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치 나이키 브랜드 디자인을 뒤집어 놓은 듯한 디자인도 새롭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 도어 손잡이는 현행보다 훨씬 낮은 곳으로 위치가 이동되었습니다. 동시에 두 사진을 비교해보며 왼쪽이 새롭게 출시될 투싼 4세대 투싼이고요. 오른쪽이 현행 투싼인데 내부 손잡이 위치가 정말 아래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마치 보급형과 고급형 이상의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한마디로 감성에 한층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뭐 작은 차량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소형 SUV인 셀토스를 보게 되면 충분히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죠. 따라서 앞으로는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멋이 없거나 볼품이 없는 그런 디자인은 앞으로 잊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셀토스보다 위급인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봤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뭔가 좀 더 달라진 부분 같은데요. 등받이 기울기가 현행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준준형 2열에서 이 정도로 리클라인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이 있었나요? 상당히 많이 눕혀지는 것 같습니다. 3열 창문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4세대 투싼 쪽이 현행 투싼보다 훨씬 많이 눕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포착된 투싼의 사진만으로 유추해본다면 아마 한 38도부터 한 40도 정도에 이르는
리클라이닝 각도가 눕혀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체가 더 커졌죠. 휠 베이스도 함께 증대했기 때문에 뒤쪽 바퀴가 좀 더 뒤쪽으로 위치하면서 현행보다 좀 더 여유롭게 눕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거리를 이동하거나요, 잠시 쉬고 싶을 때 이러한 리클라인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로 요긴한데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달라진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2열 중앙부에 안전벨트가 중형의 SUV에서 제공되는 방식처럼 새롭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행 투싼이나 동급 차량의 스포티지의 경우 천장 쪽에서 쭉 당겨서 이 중앙부 센터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죠. 사용할 때마다 뭔가 불편하다는,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룸밀러의 디자인도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룸밀러의 디자인이 변경된 것은요, 빌트인 캠과 오버핸드 콘솔 디자인도 최신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열 시트가 뒤로 많이 젖혀진 상태에서도 공간이 제법 남기 때문에 아마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조금 뒤로 좀 더 조정한다면요, 상당히 편한 2열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크기는 현행 산타페와 거의 유사해지겠죠. 하부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당연히 멀티링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륜과 사륜 당연히 제공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 테일게이트와 보행자 인식 급제동 시스템,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술이 당연히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도 4세대 투싼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비게이션의 크기는 현행보다 훨씬 커지겠죠. 현행 8인치에서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어떤 방식이 제공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형 차량인 코나와 같은 차량에서는 컴바이너, 이렇게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죠. 하지만 고급형 차량에서는 윈드, 실드 방식으로 유리창에 표시가 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4세대 투싼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까요? 이 부분은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추적해보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엔진 라인업에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현대차 최초로 고성능 모델인 N라인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4세대 투싼은 커져가는 소형 SUV 시장에서요, 중대형 SUV 시장과 함께 겹치면서 자신만의 위치를 못 찾고 있죠.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SUV 시장이 이 시장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요, 현행까지는 착한 모범생과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새롭게 출시될 4세대는 완전히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출시가 될까요? 일정은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출시 일정은 올해 하반기 3분기죠. 8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출시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도 동시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오브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4세대 투싼의 2열 공간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콘셉트에서는 그릴 좌우에 라이팅 디자인이 제공이 되었는데요. 디테일에는 비록 차이가 있겠지만 양산차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싼과 관련해서 아직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4세대 투싼에 한 발 더 다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